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단체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부정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이어서 민간단체를 겨냥하고 나선 것은 비판 세력의 돈줄을 조여서 힘을 빼려는 것이다. 또 고정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드라이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패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정기람 전선대 객원 교수, 양문석 언론학 박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예. 최고의 패널이라고 예. 배운기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학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자칭 대한민국 최고 패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뭐, 이 갑자기 왜 이래? 이 진정성이 뚝 떨어지는 저 발언은 또 뭐예요? 오늘 하루 쉬고 연휴 계속하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내일이 이제 현충일이니까 예. 차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조금 예전보다 뜸해요. 예, 확실히 예. 나가신 분이 많고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번 연휴가 이제 연휴 그동안 5월 어린이날 연휴 또 6월 현충일 연휴 이렇게 징검다리로 있고 이제 또 지나면 이제 더워지고 휴가철 되고 그러니까요. 네. 예. 에이, 참 답답하죠. 이럴 때 정기나 뭐 좀 말을 받아줘야 앵커가 덜 불편하거나 남영이 받아줘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말씀 있으셔도 잡았습니다. 참 이상. 이러면 앵커 완전히 그 물리기는 거거든요. 저는 양문석 박사가 계셔서 언제나 힘이 납니다. 월요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매일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과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도 권유해 주십시오.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듭시다.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3천 명이 접속해 계신데요. 엉겅퀴님, 나이 많은 정어리도 괜찮은가요? 대환영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정어리 많이 늘려주시고 또 좋은 지혜,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정어리들 힘이 날 겁니다. 또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스픽스 힘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정수윤님, 유정수님이죠. 오늘 새벽 우리 자랑스러운 U20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 매일 어두운 국내 정치 얘기만 듣다가 정말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정치도 빨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면 좋겠네요. 예, 축구 보신 분 계세요? 라이브로? 못 봤어요. 라이브로 새벽 1시라서 저도 아침에 결과를 확인했는데 하이라이트. 솔직히 지난번에 나이지리아 하는 거 보고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정기란 교수하고 최수영 컨설턴트하고 누가 더 축구 잘하시나? 원래 야구 해설급가 야구는 조금 아는데 축구는 저도 야구는 좀 아는데 축구는 좀 약간 한 단계 떨어진 수준 정도 됩니다. 예. 원래 축구가 더 관심 종목 요즘 젊은 층들은 축구가 더 훨씬 더 예. 관심도 많고 열광적인 응원들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성 팬이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솔직히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 느낌이었는데 그 한 방이 그렇게
또 4강 진출을 이뤄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우리 U20이잖아요. 예. 20세 이하 축구팀인데 심판의 다소 석연찮은 판정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적인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리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예. 다시 한번 또 이 4강 신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뭐 그런 교두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지난 대회에 이어서 연속으로 4강 진출인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우승했죠 지난번에. 네, 준우승했죠. 문제는 준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목표가 우승밖에 없는 건데요. 당시 우승팀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당시 우승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년대 그 박종환 감독, 그 신현호, 예. 김종부의 4강 그때가 이제 가장 그 한국 축구에 있어서의 초절정기였었죠. 그리고 다시 이강인을 그 필두로 해서 2년 전에 U20 준우승,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4강. 야, 한국 요새 또 이 유럽 리그에서서 이강인, 손흥민 그 이런 선수들이 또 그 다음에 김민재, 그 다음에 오형규라고 또 그 셀틱에. 예. 오형규 뭐 이런 그 선수들이 또 엄청나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축구 좀 아시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야구 모릅니다. 남영희 부원장님은 지금 우리 축구 얘기 이런 거 나올 때 뭐 조용히 계셔야죠. 남자도 군대 간 얘기, 예. 축구한 얘기, 군대에서 뭐 군대에서 축구한 그렇지 않다니까요. 얘기 남영희 현장도 이 축구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축구에 열광적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스포츠 운동 이걸 떠나서 최근에 뭐 바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부와 싸워야 되죠. 우리 국민들 분통 터지는 일들 계속 저도 대변하려고 하죠. 바쁜데 양문석 지금 박사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역구가 없는 정치인은 좀 한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해요 지금. 어제 그 소식도 못 듣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오로지 민주당 혁신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왔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구 위원장 역할 하시면서 혁신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나이지리아 축구를 소재로 지역구민들을 만나면 예. 훨씬 더 지지력이 맞습니다. 올라가요. 아,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예. 그렇죠. 예.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것만 하다가는 오늘 남영희 부원장 좀 열받으실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예. 지난. 진도 안 나가요. 지난 이 16강하고 이번 8강이 그 두 분 다 그 이 수비수가 헤딩골을 예,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궤적에 똑같은 골이야. 그죠? 맞습니다. 위치도 예. 거의 유사했었고요. 네. 그래 그 강력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앞서 댓글 읽어 주셨죠.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 정치 관련 뉴스에 정말 그 청량제 같은 시원한 그 골을 보면서 오늘 많은 국민들이 좀 행복 오전에는 행복해 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 저도 좀 한 번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궤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세트피스를 통한 예, 코너킥 득점이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가. 네. 이 앞번 월드컵 때요. 우리가 세트피스로 골을 거의 못 넣었어요. 네. 코너킥을 열 몇 번이나 하는데도 한 골도 못 넣었을 때는 네. 정말 좀 열불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탁탁 그렇게 세트피스 훈련한 그런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김원중 감독이 유럽에서 그 이 청소년 대표팀 맡기 직전까지 이제 유럽 그 프로리그에서 이제 코치를 오랫동안 했고요. 김원중 감독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청소년 대회에 나갔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가 안 떨리더라, 아, 안 떨어지더라, 떨렸어. 예. 그러니까 국제 경기에 경험이 없는 20대 이하의 축구 선수들을 데리고 저 정도로 싸워내는 거는 정말 김원중 감독의 탁월한 리더십 아니냐. 그리고 철저한 그 조직적이고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훈련의 그 결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첨언하면은 김원중 감독의 별명이 샤프인데 말 그대로 원샷 원킬입니다.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사실은 원샷 원킬을 노리는 건데 그 전략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격수네. 예, 저격수입니다. 가을이님, 축구 이겨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한 인간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뭐 안 좋은 분이 계신가 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대응 시사한 뒤로 지지율이 좀 올랐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로 보면 노조 또 민간단체 이런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 때 좀 이른바 잘 나갔죠.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원금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꽉 잡으면 일단 좀 세력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 노조 또 민간사회단체 그것도 이제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이런 단체들을 옥조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고정 세력들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오늘 한번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들어보시죠.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행한 최종 보조 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남영희 본장,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것을 보면 상당히 이제 이 문제를 무게 있게 다뤄보겠다 하는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뭐 어쨌든 부패한 어떤 시민 단체들을 뭐 때려서 또 노조를 때려잡고 대통령 지지율 올렸던 그 상황을 재현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론의 보도 행태나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부분의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것을 수사 의뢰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면서 마치 시민단체 전체가 부정한 돈을 쓴 것처럼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간단체에 그 투입된 돈들이 지난 정부에서 뭐 2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수수방관했다.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뭐 완전히 후퇴한 것처럼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돼 있는 단체들이 1865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체의 그 국고 보조금이 나간 건 6조 8천억 대거든요. 근데 횡령됐다라고 지금 전체 조사한 뒤에 나온 금액은 314억 원. 전체 액수의 0.46? 그러니까 액수 전체로 보면 사실 0.02%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미미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죠. 검찰의 그 특수비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146억 원이었나요? 147억 원이었나요? 이 절반에 대한 정도에 대한 액수를 쓰고도 지금 투명한 회계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모두가 마치 불법적인 돈을 써가면서 나쁜 정치적인 편향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행태가 문제가 있죠. 최수영 컨설턴트, 네. 민간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쭉 주고 있었나 봐요, 정부가? 뭐 계속 된 거죠. 이제까지 정부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국가 예산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다양화됐잖아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 정책도 거기 좀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수요도 정부가 일정 민간단체를 통해서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보니까 제가 뭐 자료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도 감사를 했더라고요. 예. 감사를 했는데 120조 전체, 120조를 감사했더니까
1854억 원의 부정 규모가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6,800억을 조사했는데 314억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120조를 했을 때 1854억 원이면은 이건 사실 얼마 잘 적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증가하고 있는 폭은 분명해 보여서 정부가 어쨌든 정부의 혈세가 보조금 형태로 투입되니까 꼼꼼히 들여다보고 우리 정부가 다 만 원이라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죠. 투명성 있게 봐야죠.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시민사회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혹시나 이제 그 정부가 입김을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별도의 트랙으로 가야 된다. 엄정히 들여다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되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려는 흔적을 높이 보이면 시민단체 졸리부가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점 조금 강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문석 박사님도 혹시 민간단체 활동 뭐 하신 게? 네, 제가 원룡격 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아, 거기는 안 들어옵니까? 예. 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 예.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환경단체가 어디에 강물의 수질 검사를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용역을 제안해서 그 수질 검사하는 비용을 받는 게 아. 통틀어 그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어떤 연구 용역을 의뢰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공모를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는 게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이래 통틀어 이제 보조금이라 하고 방금 최수연 교수 120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약간 그 잘못된 개념 아니냐 지금 우리. 전체 국민 그 국가 예산이 600조밖에 아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들어갔던 아. 보조금 규모가 120조였던 거예요. 그럼 예. 한겨레 사설이 났더라고요. 예. 그걸 그, 이용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한겨레 사설 한겨레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겨레를 안 읽어서 그런데 갑자기 120조라는 표현에 그 5년간 예. 5년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오해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계속해서 그 뉘앙스들을 다 그 진보적 시민단체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향의 시민단체인지 시민단체는 그 후부터 극좌까지 아주 그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으로 봤었을 때 친여권 그 시민단체가 있고 친야권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그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 개념 정의 없이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던졌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노동조합을 그 단합 노동조합을 그 때려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이제 그 서두에서 끌고 나오면서 시민단체를 때리면서 지지율 제고를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화물연대 지난가을 화물연대를 때리고 나서 지지율의 결집과 일정한 그 이 제고의 그 맛을 봤었을 때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저게 독약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노동조합을 때려서 지지율 상승했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김남국 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면서도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좀 쳐다봐야 되는 그 영역이 있어서 지지율 문제는 계속해서 후쿠시마 그 핵 폐기수라는 문제 아래서 이러한 잔재주들 시민단체 때리고 노조 때리고 하면서 계속 잔발되고 잔재주 부리면서 지지율 제고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백해무익이고 오히려 독약일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제 안 주겠다. 이번에 적발된 데는 앞으로 5년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단체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인환 교수, 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총선 앞두고 노조, 예. 시민 단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옥죄기를 통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지지층 결집 또 그다음에 이 상대 진영을 소위 이른바 좀 더 터부시하게 만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뭐 이렇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정부 여당이 민간단체 시민사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본말에 전도된 거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이런 어떤 부정행위는 정말 우리가 다 여기서 있는 네 편을 다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라든가 보조금 허투루 쓰는 일은 막아야 되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규모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뭐 축소한다든지 또 시민단체를 옥죄려고 하는 의도로 나아간다면
저는 이건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거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 정부에는 없는 거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워딩에도 나옵니다만 시민단체 노조는 일종의 이권 카르텔 뭐 이런 또 등식에 입각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어떤 지금 조처다라고 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보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민단체의 어떤 보조금 집행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반드시 개선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도적 개선과는 별개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보수 강경층의 지지층 결집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가 이제 기본적인 시민사회나 예.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지원은 하되 그 간섭은 없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나라에 뭐 극우부터 극좌까지 그 이념적 스펙트럼으로서의 그 시민단체를 하더라도 회계의 투명성 문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부 그 이 시민단체 그 다음에 막 만들어진 시민단체들 이런 시민단체들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범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단체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부조리한 집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참으로 못마땅하지만. 또한 시민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양 박사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껏 이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네. 그렇게 정의롭게 뭔가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그거 아닌 게 뻔하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정의원 사태를 저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윤미향 의원을 계속해서 악마화시키면서 정의원까지 완전히 어떻게 초토화시키면서 회계 장부를 다 들여다봤는데 부정수급, 부정횡령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번 그 민간단체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건강한 시민단체들까지 활동을 완전히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니까 대한민국 지금 정부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 살고 있는 곳곳에 진짜 선제 타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편 내 편 갈라치고 뭐 의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노조가 됐든 뭐 시민단체가 됐든 이 법에서 자유로운 곳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영희 본장께서 아까 뭐 특수수사비 147억 원 얘기하셨는데 꼭 뭐 그렇게 뭐 너네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조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우리가 선관위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어느 것보다도 도덕성, 정당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스스로 도덕성을 높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조나 시민단체의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권력의 도덕성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하십시오. 그 대신 정부는 더 확실한 도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잡아내야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파헤쳐서 너네는 정말로 똑똑하게 제대로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하느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교각사루에 뭐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소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을 눈여겨서 부릅뜨고 보는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공적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칸 때우는 우를 범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각사루와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을 조치하는 건 너무나도 그건 뭐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이게
혹여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부가라는 어떤 공적 권력들이 시민단체를 통제한다는 이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더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그런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화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보조금 실명제. 누가 줬고 어떤 공적 라인에서 줬고 어떻게 누가 받아갔는지 그다음에 그 사후 보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실적들을 정확히 감시해내는 그런 시스템만 두면 되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줄 세우기 용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이게 이제 보수 쪽 지지층에는 약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스윙 보트라는 중도를 갖고 와야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지지층만 놓고 본다는 이런 전략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겠으나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그 말하자면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캠페인 전략을 가져와야 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단체 혹은 노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법적인 것을 색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뭐 정의 공정을 내세운다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니까 그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도적으로요. 보조금 실명제라는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게요. 보조금을 준 정부 부처에서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담당하는 차관과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그 이 보조금과 관련된 지불 그 단위는 명확하고요. 오히려 문제는 시민단체 이번에 실명 공개했어야 되는데 실명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A단체, B단체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여기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단체 스펙트럼은 이념적으로 거구에서 극좌까지 다양하게 퍼뜨려져 있는데 지금 그 때리고 있는 시민단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어떤 표집을 해가지고 특정 성향의 그 시민단체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발표 내용이 부실하게 짝이 없고 아주 의도적이고 기획된 그 발표고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만큼 그 무게와 비중이 컸던 것이냐라는 예. 측면에 있어서 아주 나쁜, 질 나쁜 정부 발표고 대통령실 발표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예, 똑바로 쓰게 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면 절대 안 되니까요. 네. 나중에 잘못 쓴 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예.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은 혈세 낭비 아닙니까? 부해나님. 부해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밝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서울에서도 썼는지. 부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해난다. 부화죠. 부화라고 합니다. 부화가 난다. 네, 우리 이제 근데 그 부화가 치민다. 남쪽에서는 부해난다 이렇게 예, 많이 하죠. 예. 예. 아, 부화가 부해구나. 부화가 아니고 부아. 아, 부아, 아, 예. 부아. 아, 예. 아, 부아예가 아니고 부아. 예. 자,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단체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난세에 살 때는 털어도 먼지 안 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도덕성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 뒤집어서 털어도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떳떳하게 너네들은 똑바로 살았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이제 며칠째 계속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선관위 사무총장 또 차장 지금은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만 그리고 또 다른 간부 선관위 안에서만 4명이나 자녀들이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수사 들어갔나요? 수가 경찰에 고발을 했죠. 예. 선관위가 스스로 고발을 했으니까, 예, 고발을 했으니까 예. 경찰 수사하겠죠. 지금 현재는 뭐 4명이라고 나오던데. 네, 4명인데 뭐 좀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그 지방 선관위에서는 뭐 세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형제 찬스까지 썼다는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감시 사각지대였던 건 분명하거든요.
선관위가 거기에서 일하면 좋나요? 월급도 많이 나오고 편하고 그런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보면 인사기류도 거의 없고요. 제가 예. 보니까 이게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광역단체 선관위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시군 선관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인사기류도 자기들끼리 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인사기류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한 자리에 있다 보면은 정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저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선관위에서 지방 가면 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 의원들도 시군 뭐 다 선관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선출 지금. 그래서 그 적극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우호관계를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선관위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꿀의 직장이라 그러나요? 그런 측면은 그래요? 분명히 있어 보이죠. 예. 선관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뭐 시험 봐서 들어가나요? 시험 봐서 들어가죠.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요. 공무원 시험 선관위에서 네. 따로 채용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경력 채용, 경력직 그렇죠. 특별 채용 같은 네. 거죠. 그동안 이제 그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같은 게 얼마나 이게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다들 가려져 있던 측면이 좀 예. 있어요. 보통 공무원들 다 경력 채용을 합니다만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기구고 헌법상에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야로부터 좀 멀어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썩은 데가 진동하는 거죠. 예. 그 당연히 드러내야 될 부분이고 좀 나는 충격적이라고 봐요. 자녀 특혜 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거거든요. 아, 선관위가 이 정도였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을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여기 계신 네 분들 다 선거 출마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양문석 박사님,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기관입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할 때는 거의 당선돼도 날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날아가는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세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쳐다보면 참 이제 재밌는 게요. 예. 선관위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노태학 예, 행정을 담당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 지방 선관위도 다 대부분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한 명씩도 추천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뭐 민주당 추천 그 선관위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힘당 추천 선관위 위원이 있고 해서 이들이 결정을 하고 그 밑에 사무처가 이제 사실상 행정을 담당하고 사무총장이 차관급입니다. 아, 그래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데 아, 정치적으로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알고 있어요. 장관급입니다. 아, 장관급인가요? 예. 사무총장 장관급이고 아, 차장이 차관급. 예.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선관위가 셉디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권익이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선관위나 그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예. 그 위원장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때려도 권익이만 때리고 방통위만 때리고 선관위만 때릴까요? 공무원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등장한 이 내용들이.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라고 그 쳐다본다든지가 아니고 비켜달라. 계속해서 그 외압을 주고 실질적인 압력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는 전 정부 인사에, 아, 전 정부가 임명한 권익이 방통위 선관위만 이렇게 그 때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기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도 그 행정적으로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몰라서 안 드러나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세습적 그 직장으로서의 영역들을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경찰 수사 의뢰했고 권익이 받겠다 했고 국정조사 받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부도덕한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감사는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심들이 많잖아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예. 말 길어진다고 아니, 어떨까 싶어서 하라고 하시라니까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예, 예. 근데 또 여기도 잘못한 거 있으면 예.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선관위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고
거기 직장에 뭔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네. 있죠. 따져봐야죠. 네. 예. 실제로 선관위는요, 이게 선관위만 뭐 예를 들어 타겟을 했다든가, 선관위 또 방통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어떤 그 타겟팅했던 하겠다는 의도 이것에 대해서 그 평가는 또 별로로 치더라도 우선 국민 신뢰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닥이 된 거예요. 자제 특혜 채용은 무슨 말로도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놓았던 것처럼 국회 권익위 또는 뭐 검찰 경찰 수사 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폐쇄적인 이런 구조, 또 그릇된 인사 관행, 어쨌든 쇄신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선관위원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개인적으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대법관인데 이 선관위원장도 나름대로의 쇄신책도 내놓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취 문제, 이 정치적 문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또는 역할을 저는 할 때가 되면 저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감사원의 어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 당연히 비판합니다만 선관위가 국민들 앞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의 동생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가 잘 아실 텐데 노태강 차관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 네네. 정부 때 정순실 최순실 정유라 뭐 이 예, 예, 사태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 뭐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은 이제 당시 노태강 이제 전 차관이 당시 체육국장이었는데 예. 이제 승마협회를 좀 감사해라 라는 네. 지시에 따라 감사했는데 아마 그 보고서를 쓴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들의 그룹에는 그게 이제 눈에 좀 차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마 나중에 진술은 뭐 자기 노태강 차관은 왜 턱 찍어서 이렇게 감사하라는 이런 이례적인 게 있어서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좀 의아했다 뭐 이런 진술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차관으로 복직된 사례가 있었던 분이 바로 친형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간이라고 해서 꼭 뭐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그 형제간이고 또 뭐 현 정부 추천의 대법관은 아니니까 뭐 혹시라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무슨 동업 관계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공생적 동업 관계 이런 표현을 김기현 대표가 썼는데요. 네. 남영희 부원장, 실제로 이렇게 좀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저 발언이 굉장히 하수 중에 하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감사원에서 선관위 부족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겠다고 나온 이 부분들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명분, 그 이유를 김기현 대표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 선관위 이제 총선 앞두고 길들이기 하는구나 느끼는데 지금 완전히 민주당에 편들어 있으니 한 팬이 우리가 칠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 선거 총선을 치러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거를 돕고 했는데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저 진짜 맨날 그것이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힘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정기구든 뭐 입법기관이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선관위 무용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법 뭐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사하겠다?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원이 지금 정치적 기구로 완전히 전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감사원에다가 뭐 생선한테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말대로라면 국민의힘 편들어주는 선관위로 거듭나면 개혁이 됐다. 성에 차겠다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법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문석 박사, 우리가 아까 그 축구 얘기하면서 나이지리아 뭐 좀 편파적 판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가 말하자면 축구로 따지면 심판 아닙니까? 근데 심판을 좀 편파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편파적으로 그 해석한 사례를 김기현 대표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좀 내놔야죠.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니면 그 선관위가 이걸 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오랫동안 정치 평론을 해온 입장에서 선관위가 특정 사례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한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저는 과문 하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편파적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사례를 그 좀 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헌법기관 다섯 개 중에 선관위 감사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헌법기관에 있어서의 그 이 싸움을 계속해서 붙이는데 자, 나쁜 짓을 했고 들킨 죄가 나왔으면 경찰, 그 다음에 권익위, 국정감사, 이 세 개 하면 탈탈탈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감사원까지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고 표현을 해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 어떤 입장도 낸 적은 없어요. 왜 감사원을 하냐, 감사원이 왜 감사하냐라고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뢰 짐작으로 감사원 감사를 안 받는 선관위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민주당과, 그러니까 김기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감사원 감사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권익위에 아예 사무실 차려놓고 감사했죠. 경기도 사무실 차려놓고 감사했죠. 방통위 사무실 차려놓고 감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입장에서 또 감사원이 사무실 차려놓고 감사하라고 허용하고 싶겠어요? 법적 권한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예. 뻔히 김기현 대표가 상황을 알면서도 소위 공생관계를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의도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공생관계를 거론했다는 것은 선관위라고 하는 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거거든요. 뭔가 이후에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어떤 그런 독립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두 번째는 이 특혜 채용 문제를 계속 고리로 삼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뭔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김남국 뭐 가상 자산 뭐 코인 의혹이라든지 이게 뭔가 청년층으로부터 약간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좀 뭔가 쐐기를 받겠다, 그럼 우리가 한번 청년층의 표심을 한번 더 얻어보겠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기관은 아니니까 독립된 선거기관,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분명해요. 그런데 감사원의 사무처는 법적 지위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선관의 사무처는. 그러니까 감사원법 27조인가에서 못 받고 있는 건 있어요. 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명시적으로 감사원은 사무처가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분명하지만 그 행정기관인 사무처는 행정을 보는 기관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역대 중앙 선관위원장들의 생각 그 명단도 좀 아마 고려가 됐을 거예요. 권순일,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중앙 선관위원장을 했고
소쿠리 논란,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이른바 코로나 확진자들 이제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또 노정희 위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노태학 위원장까지, 어쨌든 노태학 위원장, 아, 저, 요 선관위원장은 뭐 지금 노태강 씨의 이제 그 동생이라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르게 그 잡을 건 없겠으나 어쨌든 채용비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각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 선관 역대 선관위원장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독립성 논란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위원장들의 역대 흑역사를 소환해 오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문제 제기는 좋은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해법은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라고 하는데 큰 틀의 합의를 봤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수사 같이 동시에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정치 공세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정치 해법을 안 만들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이 선관이 감사는 할 수 있나요? 아니 저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사원법 24조 1항에 정부조직법이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못 박은 게 그거예요.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형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서 각각의 사무를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선관위사무처도 해당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딱 세 가지를 못 박았어요. 말하자면은 직무감찰 예외 대상으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사무처는 안 된다. 예. 그런데 명시적으로 선관위사무처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두고 헷갈리는 거죠.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 법 말씀하신 대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선관위의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인사에 대한 감사 등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안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죠. 그럼 감사원이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법조항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감사원이 독립적 기구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 대통령실과 직속 관할인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들 계속 보여줘가지고 공수처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선관위에서 우리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어떤 무슨 그 견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오히려 힘이 더 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걸 하나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처리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포인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라는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좀 폭넓게 보기 때문에 아마 선관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는 딱 이 부분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선례를 주고 나면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게 아마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관위는 어쨌든 좀 이렇게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우리 국회에서는 그 국정조사 같은 법률을 놓고 지금 전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또 검찰이 이제 나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받아야 된다. 우리 못 받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했죠. 예. 네. 그런데 검찰이 이제 또 들여보는데 이게 네. 다 기승전 검찰이 가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부패와 경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검찰의 수사권 영역 밖에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경찰이 이제 들어온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현역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현역 대법관 입장에서 법대로 정리를 못했다고 하면 이후에 두고 오명이 남겠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대법관 입장에 있어서는 남영희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저 영역에 있어서 타협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례를 만들게 되죠. 예. 그리고 쉽게 예. 생각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감사원이 되고 있는 근거는요. 감사원법이에요. 그러나 선관 얘기하고 있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얼른 생각해도 감사원법입니까? 헌법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선관위가 1963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소위 헌법 정신과
그동안의 관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감사원 감사는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청자님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정치 10단 아닙니까? 근데 이게 라디오야? 애청자가 아니고 시청자지. 시청자님들이. 보고 듣고 하시잖아요. 예. 귄 여사님. 김남국 이슈몰이 끝내고 이제는 민주당과 선관위를 엮고 있네요. 간파를 하십니다. 연꽃향님. 언론도 검찰도 감사원도 모두 다 윤석열과 공생관계 이렇게 하셨는데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그랬나요? 연꽃향님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글래머에서 드리는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방금 전에 한마음님이요. 백운기 앵커는 80이신 엄마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청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우리 엄마. 몇 달 전에 갑자기 야 TV에서 얼굴 둥글둥글하고 똑부러지게 설명한 아나운서가 있는데 요즘 안 보인다 그러시길래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서 몇 분 사진 보여드렸더니 빙고 백운기 앵커. 제가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똑부러지시는 거예요. 저는 얼평을 못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봤는데요. 반갑네요. 요즘에 하도 안 보여서 잘 있나 궁금했는데 김기현 대표 나온 김에 요즘에 국민의힘에 뭐 오인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용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하다가 실제로 의사결정기구는 따로 있다. 용산? 용산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 오인회라는 게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예.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예. 거기에 걸맞느냐? 아하. 혹시 뭐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용산.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 들리고, 당내 오인회가 있다 뭐 아 요 오인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인회 누구죠 오인회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뭐 4천만 원 내고 이게 뭐 가성비가 나오냐 자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예.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제 저 얘기 나온 배경이 이용호 의원한테 당신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할 거냐 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낄끼 빠빠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낄 때 끼고 네,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금 뭐 들어가 봐야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최고위원회의인데 그 역할도 못하고 오인회라는 게 다 알아서 해먹고 또 그거 나가려면 4천만 원 기타금 내야 되는데 본전도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되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취소도 네, 했습니다. 발언을. 네. 뭐 취소한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오인회가 있나요? 제가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식 해명 그거잖아요. 다섯 예. 명의 의사결정이 김기현 대표, 뭐 박수영 원장,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그다음에 박성민 부총장, 배현진, 그다음에 뭐 다섯 명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저는 뭐 그거 그렇게 한다고 정말 그 오인회라면 논란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용호 최고 저 이용호 의원이 기자 출신 아닙니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데 저분이 그냥 뭐 취소했지만 글쎄요, 뭐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얘기를 끄집어낸 건지. 근데 정말 저 말씀대로 놓고 보면 가성비가 안 맞으니까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는데 뭐 청년들 지금 못하고 원외위원장 뭐 한 명에서 세 명인가 결혼 다르더라고요. 이례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최고위원에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태용호 의원 보궐선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자가 없다는 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취재 좀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예. 확인해봤더니 오인회가 이렇게 다섯 명이더라. 아유 그러면 뭐 저는 여기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아마 그 얘기를 하라고 사람들이 보도 전문 채널에서 부르겠죠. 근데 안 가겠습니다. 뭔 이야기야 이거. 안 가겠습니다. 골프광님이 오인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히겠다고 하던데요. 정확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인회 말고 또 뭐 있다 이거 밝히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일베 사냥꾼님 오인회 뭐 을사오적 이런 겁니까? 이형진님 오인회 가지가지하네.
이 당 내에서 뭐 5인에 7인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대체로 보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정인환 교수님.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실체가 밝혀집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5인에 7인에 이런 논란 자체는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 식물 최고위원 소 이른바 이 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데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뭐 제가 뭐 아까 취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예. 이게 세 사람을 정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른바 지금 그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예. 이번에 이제 과방위원장을 맡았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바지 대표를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예. 이 사람은 이제 경찰 출신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사무총장으로 발탁될 만큼 예.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어떤 관계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한 사람이 박성민 전 지금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아, 이 사람도 굉장히 또 술친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술친구입니다. 왜 제가 웃는지 아십니까? 왜 웃었습니까? 예, 3인 안에도 김기현 대표가 안 들어가네. 아, 물론 그렇죠. 거기에 김기현이나 누른다 빼놓는 것이고. 5인에는 들어갑니까? 5인에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들어오면 5인회가 되는 것이고, 어. 좀 숫자가 넓혀져서 수석 대변인까지 들어오면 뭐 7인회가 되는 것이고, 아. 저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권을 출입하고 있는 일선 기자들의 판단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장제원, 이철규, 박성민 이 세 사람이 완전 코 안에. 그렇습니다. 예, 세 사람이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5인회라고 하면은 거기에 두 명이 끼워져야 되는데 되게 누가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박대출 정책위 의장, 예, 예. 아, 그다음에 뭐 배현진 어, 조직부총장. 왜 조직부총장도 나중에 총선 앞두고 뭐 예를 들면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둘이 들어오면 5인회가 되는 것이고. 아니 김기현 대표는 어디 갔냐고요? 아, 김기현 대표는 그냥 명목상 대표니까 그 5인회 시즌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5인의 취재는 김기현 대표를 위한 5인의 취재가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하고 관철시켜내는 5인의 취재인 거죠. 그럼 김기현 대표가 화가 난 것은 5인에 자기가 안 들어갔다고 화가 난 거예요? 글쎄 그건 김기현 대표만이 알겠죠. 근데 그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존재감이 없다 한던들 그래도 대표인데 예.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저는 정기남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뭐 5인회든 7인회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들어가겠지. 아니 명색이 선출직 대표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저는 최수인 교수의 정기남 교수의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당대표는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총장이 그 당무 영역에 있어서 탑이고 실무의 탑이고 집행부의 탑인데 자기가 이철규를 그 픽업을 못했잖아요. 즉 김기현과 이철규의 관계는 정치 사적으로 봐도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없어요. 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철규를 통제하지 못하는 당대표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철규 중심의 그 핵심 권력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딴 거 다 떠나서 집권 여당 내에서의 그 권력 투쟁이 아주 격렬해졌다.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용호 같은 의원조차도 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그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불쑥 던졌던 게 아 오인해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권력투쟁이 아주 격렬해지고 있고 그 권력투쟁이 대통령실의 사람에 따라서 권력투쟁이 그 줄을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해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권력투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밖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격렬해졌다고 네. 제가 그런 점에서 불만이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여당 이슈가 사실 지금 최고위원 거리 상태인 것에서 새로 재투표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고 뭐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5인회라고 그냥 이슈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었거든요. 최고위원 누가 되는지 관심이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거고 그만큼 최고위원이 완전히 뭐 무용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상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김기현의 리더십이
땅바닥에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상황이라고 보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당대표 흔들고 뭐 주변에서도 당대표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로 도배를 할 텐데 그냥 오인회라고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말 그 야말을 뭐라고 해야지 제목을 써서 지금 여당 이슈를 지금 계속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거에 대한 다른 시선으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런들 저런들 용대실 출장소 국민의 힘 지도부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뭐 그 저 밥 먹고 술 마시는 거는 친구랑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럼 저 사람이 대표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토론을 한다던데 그거 합니까? 아, 그 저는 제가? 그때 안 할 것 같다고 먼저 말씀드렸었거든요. 남영희가 예. 그거 이러다가 무산 될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남영희 부원장. 아, 예. 예. 동생이라고 예. 그렇게 함부로 예. 방송에서. 사투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 교수는 설마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준비 안 되고 대통령실하고 조율 안 되고 던졌겠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김기현이 잠시 꼭두각시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저 생각을 또 꼭두각시가 주인에 의해서 그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압박받고 깨질 거다 이제 이런 그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 유야무야 됐죠. 이제 사라졌죠. 여야 대표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하는지 기약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또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니 아닙니다. 그 제가 얘기했던 건 갔다 온 주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주 연기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느낌적으로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 겁니다. 느낌적 느낌입니까? 아니 맞을 겁니다. 그 느낌이라는 표현 우리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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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저도 행감 정부 느낌 행감 정부. 아까 대표님이 그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를 누가바님이 기자회견은 언제 한대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못 하나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기자들 고르느라고 오래 걸리는가요? 그렇게 의견 주셨던데. 아 이것도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며칠 날 하겠다. 그거를 날짜를 정하고 뭐 택일 하나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나? 이것도 며칠 날 하면 좋냐? 요새 물어볼 수 있죠. 천공 바빠요. 요새 천공이 바빠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그 외교 이후에 뭐 외교 성과라고 해서 지지율 40% 뭐 이상 올라가는 상황들에 고무돼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올려놓고 50% 근접해야 뭔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회동처럼 무산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김영수님, 김기현은 20회에도 못 길걸요. 산이 조아님, 우리는 정어리 회 만들어요. 정어리 모임이죠. 정어리 회 먹자는 게 아니고. 저는 정어리 회는 안 먹습니다. 정어리 100만 회. 예. 100만 명이 모이는. 예, 100만 명 모임이죠. 이모님, 오인회, 오발령, 오염수, 오세훈. 오자로. 그런데 오인회라는 게 이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부터 그런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었는데 최승근 선생님, 네. 정당의 역할이 뭡니까? 왜 정당이 있습니까? 여당이 왜 필요합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정당이 지금 제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예.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 시끄럽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당은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좀 건강해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내 의사소통 구조가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살아있는 정당으로 보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 지지도가 지금 정말 대통령 지지도와도 언밸런스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정당의 역할을 국민의힘은 사실은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당의 역할은 뭘 소재 발굴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저 사실 지금 저 여당의 실종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계속 김기현 패싱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뭐 이거는 대통령실이 3월 달에 그런 선거를 이렇게 판을 짜놔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예견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5인회, 6인회, 7인회. 6인회는 별로 없었고 7인회는 언제 있었죠? 박근혜 때 그때 이제 있었죠. 고문단 이제 이명박 7인회. 때가 이제 그런 9인회가 컸던 거고 이상식상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권마다 다 그런 건 있었죠. 있었는데 예. 저는 어쨌든 공적 라인을 벗어나서 뭐 5인이든 7인이든 하는 얘기가 당내 중진위원 입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저게 뭔가 지금 당내 의사소통 구조가 전혀 비정상적 구조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용호 의원이 누굽니까? 인수위 예, 위원은 인수위원 하셨죠. 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좀 가깝게 가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거기 들어가면 뭐 하냐 가성비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결국은 통합위원장인가 그럴걸요 아마 저기 당내에서 국민의힘. 그런데 통합위원장인데 통합위원장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네라고 보여줘요. 통합은 온데간데 없어지 사라진 거죠.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 아니에요, 문석 박사? 그런 분이 잘 몰라요? 그분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뭐 보궐선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9일 날이죠. 그때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지도 좀 중요한 관심도 없지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 명으로 압축은 됐죠. 네, 네 압축. 사실상 추대된다라고 하는 게 당내 분위기예요. 청년 최고위원 김가람이라는 친구가 뭐 된다 이런 얘기가 뭐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공모하지 않으니까 왜 공모 안 하는데 했더니 윤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공모 안 한다. 아무 윤심 확인도 하지 않고 들어가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냐. 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다 그렇게 해서 어그러졌잖냐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다가 이제 김가람 쪽으로 윤심이 이제 확실하게 붙었나 보죠? 난 몰라서 아니 그게 제 얘기는 김가람이라는 친구가 되는 건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했다가 떨어진 친구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채우는 건 청년으로 좀 채워주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청년 소구도 낫겠고 그다음에 아니, 지난번에 나왔다가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지난번에 나 떨어졌고 청년 최고위원 목소리로 왔다 떨어졌어요. 장해찬한테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청년 최고위원 갖다 놓으면은 뭔가 좀 최고위원의 모습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청년 소구도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당 내에서는 뭐 알아서 하세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로 함께 했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쓰리포님이 2만원 보내주시면서 불쌍한 양문서님 크크크 화이팅 그랬는데 2만원 줘야 뭐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 남행이 부원장한테 얻어맞을 때 올라온 댓글인 것 같은데요. 캠핑카님 두 번에 걸쳐서 보내주셨고요. 김기수님, 광야를 꿈꾸며님,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민과 싸우자고 나오는데 공정과 상식만 말로만 외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군요. 최홍규님 5만원, 김미경님 5만원, 장희빈님 백운계 정치본색 100만 향해 갑시다. 예, 김미경님은 두 번이나 또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격려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댓글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정기남 교수. 좀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예. 우리 화요일에 밤 10시 10분 빡친다. 예. 그 광고 한번 해 주세요. 내일 그 현충일인데 예. 라이브로 하십니까? 예. 아, 예. 화요일 날 10시에? 10시 10분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10분에 예. 우리 양문석 박사가 진행하는 빡친다. 출연하는 진행은 누가 해요? 세 명이 같이 합니다. 세 명이 네, 네. 뭐 진행도 하고 출연도 하는 누구누구 해요? 임세은, 예. 박영식, 양문석 예.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패널들만 나오셨네. 여기고 아, 진짜 정말 예전에 진짜 예. 빡친 당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최수영 컨설턴트 남영희 본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